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서진 부대표 나와 있고요. 김영롱 앵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아시다시피 FOMC 얘기 오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를 지금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금리 혼돈의 시대. 자, 일단 기준금리가 인상됐고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보자면 미국이 기준금리 올렸으니까 우리나라도 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원리를 알게 된다면 반드시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증권가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먼저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간략하게. 저희 어제 회의하면서 네. 이것도 빼버릴까? 네. 하다가 이것까지 빼버리면 너무 FOMC 분위기 안 날 것 같아서 네. 인상했습니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네. 경제 지표도 잘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인상을 안 할 이유가 없고 올해 들어서 뭐 세 번, 네 번 인상한다고 했었는데 안 하다가 결국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이제 인상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뭐 전반적으로 뭐 앞에 팩트 내용은 잘 아실 테니까 점도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점도표 같은 경우에 지난해 예상했던 그러니까 올해 예상했던 내년 전망치에서 약간 변화가 있는데요. 네. 2017년 쪽을 보시면 초록색으로 꽉 차 있는 동그라미가 이번에 새롭게 네. FOMC 회의에서 발표된 점도표입니다. 그러니까 원이 크면 클수록 네. 이제 저 구간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위원들이 많다는 뜻이고요.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왼쪽에서 두 번째. 두 번째 칸. 그리고 가장 큰 게 가장 큰 동그라미가 그만큼 1%에서 한 1.5% 사이에 있다는 거네요. 예, 그리고 네. 앞에서 그 2017년 앞에 빈 동그라미를 보시면 네. 훨씬 그 와, 저렇게 제가 아저씨인 줄 아네요. 네. 대단한 거인데 역시 우리. 근데 저 동그라미가 큰 부분이 네. 꽉 찬 데보다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원래는 더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발표가 되면서 저 꽉 찬 부분을 이제 평균을 내보면 1.25% 정도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25BP를 기준으로 했을 때 3번 정도, 3번 정도. 더 네.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내년에 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경제학자들에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100명 중에 62명이 내년에 한 3번 정도 인상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스탠스가 바뀐 건데 실제로 옐런 의장이 기자회견을 한 모습들을 보면 약간 이전과는 조금은 달랐어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네. 경제지표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경제 회복이 되고 있는 점을 이제 확신하는 네. 그런 단어들을 오. 많이 쓰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시장에서도 사실 뭐 금리 인상한다는 거에 대해서 다들 알고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좀 매파적으로 나오니까. 매파적으로 비둘기처럼 생기신 분이 나와서 이제 너무 확신에 차게 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오히려 급변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점도표가 또 저렇게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이런 완화 정책을 빨리 거둬들이진 않을까라고 오히려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금리 인상된다는 건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시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인데 네. 이거를 너무 빨리 급진적으로 거둬들이게 되면 이건 또 시장에서는 스트레스 거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좀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금리가 사실 오를수록 뭐 금리 그리고 부채에 대한 부담은 커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반응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문가를 또 전화 연결을 해서 그 전문가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까지 김영롱 앵커가 조사했던 글로벌 전문가들과 좀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KTB 투자증권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FOMC에서 12월 금리는 인상을 했고,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이 내년에 3회 인상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 올해도 4번 인상한다 그랬다가 한 번밖에 인상 안 했는데 내년이라고 할 수 있겠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최연기 이코노미스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12월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 인상은 이미 시장에서 한 10월부터 뭐 반영을 했었기 때문에 뭐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았었습니다만 지금 결국에는 이제 지난 9월 달 FOMC 회의에서 내년도의 금리 인상 횟수를 최대한 두 번 정도 봤던 것들은 이제 세 번 정도 한 차례 정도 더 인상될 거라고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좀 시장의 좀 변동성이 뭐 단기적으로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뭐 미 연준이 예상하는 것처럼 뭐 금리 인상 절차가 밟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도 이제 앵커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사실 작년에 12월 달에 금리 인상 했을 때도 올해 최소 3번, 최대 4번 금리 인상 가능성을 봤었습니다만 결국에는 한 번에 좀 그쳤다라는 점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고요. 결국에 지금 뭐 인플레이션 목표치라든가 인플레이션 전망치라든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이런 것들을 소폭 올리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미세 조정에 그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에 이제 금리 어떤 기준금리 전망치의 중간값이 올라간 거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정부의 어떤 재정 정책 혹은 이제 인프라 투자 확대 이런 것들로 좀 성장률이라든가 물가 상승률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는 올라갈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반영한 그냥 전망 값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점도표라는 거는 사실은 매분기 수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꼭 이대로 계속 갈 거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그래도 금리 인상이 점쳐지면서 거의 기정사실화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 강달러 아니겠습니까? 강달러. 근데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연준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현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달러 강세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게 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좀 미 연준의 스탠스 자체가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달러화의 어떤 추가적인 강세 압력 높아질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머징 통화 가치가 하락하거나 뭐 자금 유출 압력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좀 과도하게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작년에도 사실 12월 달에 금리 인상 하고 나서 한동안 시장이 좀 안정적이었다가 사실 연초에 이제 중국 위안화가 큰 폭으로 절하되면서 시장이 충격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한 흐름이 재현될 것이냐 아니냐라는 쪽에 지금 감론을 박이 있는데 일단 저희는 좀 다른 어떤 매크로 변수들을 보면 일단은 이제 경기의 방향성 자체도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주요 G2 국가들의 경제 지표의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신흥국의 그동안의 펀더멘탈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유가의 하락 부분이었는데 지금 사실은 유가가 11월 OPEC총회에서 지금 감산량이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어떤 초과 공급,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초과 수요가 상반기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유가가 어느 정도의 어떤 박스권에 상하다는 좀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경기만 좋고 나머지 경기들이 상당히 안 좋았을 경우에는 뭐 달러화의 강세가 더 크게 압력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떤 재반 변수들을 보면 달러화의 강세 쪽으로 계속 쏠리게끔 어떤 펀더멘탈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당장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내년 뭐 이제 추가 금리 인상 시점 자체가 언제 잡힐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1분기가 아니고 빨라야 뭐 2분기 말에 뭐 이렇게 좀 예정될 거라고 시장이 이제 예측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달러화의 강세 압력은 조금 더 누그러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뭐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변동성 확대 국면 이런 것도 길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만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달러 강세가 심화되면서 국내 증시에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하우스에서 보시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도 경기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있을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자금 유출이 그렇게 빨리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최현기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에게는 또 어떻게 연결고리를 갖고 영향을 네. 미치는지를 살펴봐야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몇 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먼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게 될까요? 사실 최영기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해줬던 것은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적인 측면이고 네. 저는 좀 자료를 조사를 해봤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사실 작년 12월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했을 때 실제로 제가 준비한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금리가 인상된 직후 한 3개월 정도 주식과 채권에서 금액이 빠져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0을 기준으로 그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가 일어났다는 거고 네. 위로 올라가면 매수가 일어났다는 건데 자 보세요. 그 오른쪽에 있는 음영 구간이 1차 금리 인상이었어요. 그때 파란색 주식 순매도가 크게 일어났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주식 순매도가 일어났고 그 다음 달에는 채권 순매도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예. 이런 걸 살펴봤을 때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미국으로도 돈이 찾아 들어가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돈을 빼서 예. 들어갈 수 있다. 이것 정도까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올리게 될 것인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오늘 답이 나온 거 아닐까요? 안 올렸잖아요. 네, 그렇긴 네. 하고 사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좀 사이에 껴있다 보니까 그렇죠. 미국과 정부 사이에 껴있다 보니까 네.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맞아요, 게 맞아요. 사실이죠. 일단 원리만 따져보자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그냥 그만큼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고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명분은 자금 유출이 너무 빠르니까 네. 너무 빠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보자라고 네. 하는 건데 조건이 있죠. 자금 유출이 너무나도 빠를 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오늘 증시 상황만 보더라도 사실 그렇게 자금 유출이 빠르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은 한국은행은 여기에서 자금 유출에 초점을 맞춰서 금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경제 펀더멘털, 한국의 경제를 생각해서 예. 금리를 지금은 올릴 때가 아니다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했던 거 네. 대출금리 올라갈까요? 대출금리 지금 이미 올라가고 있던데요. 채권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가고 아니, 저는 이미 그거를 받아보니까 이번 달에 제가 이자를 더 냈습니다. 변동금리로 하셨어요? 네. 아, 오래전에 하셨네요. 네, 오래전에 했습니다. 오래전에.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사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고정금리가 움직이는 금리 따로 있고요. 네. 변동금리 움직이는 금리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가격도 좀 다르죠. 그렇죠. 가격도 다르고 네, 가격도 다르고 지금 사실 변동금리는 3%대예요. 받을 수 있어요. 고정금리가 좀 많이 올라서 네. 뭐 5%까지 찍은 그런 지금 그 금융사도 있다곤 하지만 네. 원리를 살펴보자면 일단 고정금리 대출은 장기금리죠. 오랫동안 빌려줘야 되니까. 그 장기금리와 연동이 되는데 기준금리는 사실 단기금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금리와 대출금리가 똑같이 움직이진 않는다는 거. 근데 그 장기금리가 실제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긴축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금융시장이 불확실하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서 오히려 장기 채권을 매수하는 심리가 커지게 되고 네. 장기 채권을 매수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반대로 채권 금리는 네. 떨어지게 되는 그럴 이런, 수도 있다.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자, 근데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보면 지금 현재 미국과 한국의 장단기 금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장기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 지금 파란색 선이 한국의 장기 금리 그리고 검은색 점선이 미국의 장기 금리예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요즘에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네. 미국 금리랑 한국의 장기 금리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저 밑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노란색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검은색 점선과 네. 그 하늘색 선 네. 저 밑에 있어요. 이 정도에다가 최근에 좀 그 트럼프가 뭐 인프라 투자한다고 해서 갑자기 금리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저 밑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저 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대출이 대부분 고정금리 대출인데 고정금리 대출 금리가 그렇게 올라갈까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기라고 생각을 네. 말을 했으니까 뭐 10년 아니면 뭐 더 크게 20년, 30년 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오르겠지. 근데 고정금리로 받아놓으면 네. 10년 후에 오르고 그러니까 20년 그래서 오르면? 고정금리를 네. 많이 받는다고요. 아,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네. 그러지 않을까요? 그거는 일리 있는 말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집을 10년이고 20년이고 보유한다면 그게 가능해요.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오랜 기간 보유하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변동금리가 내가 지금 당장 그
변동금리가 지금 당장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 예.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 고정금리를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대신 변동금리가 그렇게 크게 오를 것 같지 않다면 변동금리를 받는 게 낫고 더 싸니까 당연히 근데 그렇죠. 봐봐요. 근데 기준금리를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에 따라서 변동금리 따라 올라가잖아요. 네. 단기금리라고 했으니까. 네, 네, 네. 근데 정말 지금 뭐 변동금리 3% 뭐 예를 들어서 고정금리 5%라고 쳐볼게요. 2% 네. 격차죠. 네. 그러면 기준금리를 지금 현재 1.25%에서 갑자기 3.5%까지 올릴까요?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금리가 어떤 게 나을 것인가 판단하면 그렇죠.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대출금리가 올라갈까요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걱정할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트럼프를 네. 더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준금리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를 한번 들어볼 텐데 저 먼저 부탁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네. 사실 저는 원리를 설명해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실제 체감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극단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게 되면은 네. 훨씬 더 체감하기 쉬울 것 마음에 빡 네. 와닿죠. 아, 와닿게. 그, 네. 이것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다 와닿으셨을 거예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달러화가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달러화 강세라는 거고 아까 방금 계속 오랫동안 설명하신 것처럼 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이가 생기면서 그 갭으로 좁아지죠. 좁아짐에 인해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투자되었던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된다. 특히 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대부분 이제 큰 이런 이제 환과 관련된 부분에서 캐리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네. 이런 캐리 트레이딩 자금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그에 따라서 캐리 트레이딩 자금이 국내에서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대로라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소위 말하면 이제 안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죠. 그러니까 네. 예전에 이제 루브라가 급락을 할 때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최고 한 12%까지 기준금리를 올려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로서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니까 러시아라든지 이런 예전에 그런 신흥국들만큼 이렇게 환시장이라든지 경제가 그렇게 불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조금 달리 저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 봐야죠. 왜냐하면 자, 미국의 경기가 그러니까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한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미국향 매출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하나는 달러 강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원화 약세가 된다면 수출 관련 기업들의 소위 말하면 이제 영업 관련 환경도 좋아진다는 거죠. 네.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일본이에요. 일본 시장은 사실 정말 거의 뭐 지수 다른 거 아무것도 볼 거 없습니다. 근데 엔화와 연동합니다. 네. 근데 엔화가 약세로 나오면 지수는 급등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로 따지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엔화가 약세를 간다는 건 그만큼 사실 캐리 트레이딩이 일본에서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네, 네. 정상인데 이건 이제 환차손을 본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자본 차이. 그러니까 일본 주식을 샀을 때의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네네. 때문에 그대로 눌러앉는 거거든요, 자금이. 이게 똑같다고, 우리나라 시장에도 똑같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 아까 계속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네. 만약에 미국이 갑자기 뭐 금리를 한 4번이나 뭐 5번 인상 아주 급격하게 인상을 한다면 사실 문제는 분명히 됩니다. 네. 분명히 되지만 지금 현재 옐런은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저는 이건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는 게 옐런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3번 인상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3번이나 인상한다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많이 올려도 난 3번까지 인상할 거라는 거로 보면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지금 현재 많이 연준이 정말 많이 올려봐도 3번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가민이 이야기하는 건 전 내년 2번 인상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건 녹화 나중에 해서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네. 저는 6월과 12월에 인상할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면 3월 인상을 해버리면 네. 시장은 분명히 생각보다 더 빨리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네. 이번에 옐런 의장도 물론 미국 경기와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자신감을 보였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3번 인상은 하지만 네. 이것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시장을 안정시켰단 말이죠. 네.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3월에 인상하면 분명히 사람들은 3월 인상했어? 그럼 6월, 9월, 12월도 인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소위 시장이 우려감을 인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 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 3월 안 할 것 같고요. 이거 진짜 무식한 질문인데 네. 트럼프 당선 축하 금리 인상 그런 건 전혀 그러면 없는 거예요. 3월에. 어제 보셨잖아요. 옷 새벽 보셨잖아요. 그 옐런 의장이 신경전이. 옐런 의장이 트럼프 관련 물론 이제 기자들이 그러니까 네. 거기서도
이제 기자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공이 없는 기자들은 네. 직접적으로 트럼프 관련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럴 때마다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뭐 그냥 이제 두루뭉술하게 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조금 내공 있는 사람은 트럼프 관련 이야기를 뺐어요. 그 단어를 빼고 그냥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과 관련된 부분 어떻게 이야기할 때 딱 본심이 나왔죠. 그러니까 재정정책은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네. 사실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 네. 양보다는 질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를 흔히 말하면 깐 거죠. 그렇죠, 그렇죠. 대놓고 깐 거고 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정책과 지금 통화정책을 공조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연준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조금 오바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고 트럼프 노믹스로 아주 드라이브를 하면 이에 대해서 연준이 받아주고 그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재정정책과 관련된 통화정책을 제가 공조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보고요. 네. 요거는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는 게 시장에서 지금 금리,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고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다른 걸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네. 그로 인해서 연준이 빨리 금리 인상을 할 거니까, 달러가 강세 갈 거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앞뒤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달러와 강세 시장에서 원자재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달러가 약세를 어느 정도 유지한 상황에서 원자재가 강세를 보이면, 그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통화정책이 반영돼서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건데, 지금 보신 것처럼, 달러가 강세일 때 절대 쉽게 말하면 미국의 물가 수준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이에 대한 기대감, 이게 좀 웃긴 건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거죠. 어차피 연인을 사귈 때 네. 어차피 나는 이 여자랑 나중에 헤어질 거니까 네. 지금부터 어차피 뭐 나는 안 잘해줄 거야 이런 거예요. 안 늘 거야 이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경기 좋아지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이제 벌써 이제 달러는 올라간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사실 앞뒤 안 맞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조금은 이번에 매파적인 반응을 했기 때문에 네. 3월 달까지는 저는 달러 강세 좀 더 유지되겠지만 이후로는 저는 점진적인 안정을 찾는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제 말이 틀려서 달러가 강세를 감에도 불구하고 원자재가 아주 강세로 간다 네. 이러면 아주 강하게 베팅을 해야 됩니다. 왜? 달러가 강세에도 불구하고 원자재가 강세를 간다는 건 그만큼 원자재 실수요가 굉장히 유발이 그렇죠.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 금리 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즐겨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바로 연결을 지어서 지금까지 얘기해 주셨던 것은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어떤 직접 투자와는 좀 거리가 약간은 있거든요. 네. 국내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코스피와 코스닥을 좀 나눠 볼 텐데 네. 사실 코스피 그러니까 중대형주와 중소형주로 나눌게요. 그게 네네네. 더 낫겠네요. 자, 중대형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저도 중대형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빠질 거라고 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빠진다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숨고르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캐리 트레이딩이 일정 수준은 빠져나갈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대형주 쪽에서 많이 빠져나갈 겁니다. 네. 특히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로 인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삼성전자를 매수했던 대부분의 외국인들 자금이 캐리 트레이딩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저는 빠져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형주 코스피의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되겠지만 네. 사실 이제 이 코스닥은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좀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미 지난주부터 이제 상승 랠리는 보였죠. 그렇죠. 상승 랠리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저는 이제 시장이 조금만 안정이 되면 사실 코스닥은 이제 특별한 이슈죠. 우리나라의 바이오 업체들이 한미 사태부터 해서 바이오 업체들과 이제 엔터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사실 동반 급락을 했어요. 네. 이 상황에서 소위 말하면 이제 억물계 다른 핵심 IT주들이 같이 그냥 동반 하락한 거예요. 맞아요. 실적도 좋은데 네. 저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선진국과 그다음에 주요 신흥국 간의 소면 12개월 포워드 이제 EPS 예상치인데 네. 우리나라 시장이 월등합니다. 지금 저기 회색선은 이제 오차 범위를 감안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월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으로 인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외국인 자금은 많이 들어온다. 그런데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캐리 자금의 이탈 때문에 조금 상승 탄력은 둔화되겠지만 네. 사실 이제 코스닥의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많이 빠졌던 코스닥은 핵심 IT들 그러니까 네. 뭐 반도체, OLED
그다음에 최근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이런 쪽을 중심으로 저는 조금 빨리 탄력을 보일 거다. 왜냐하면 사실 실적이 이쪽 관련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도 또 뭐 저는 어차피 뭐 어디에 뭐 되게 목매는 사람이 아니니까 과감하게 저는 이야기 드릴게요. 저는 대장주 바뀔 거라 봅니다. 저는 IT로 네. 예, IT 핵심주로 저는 바뀔 거라 보기 때문에 네. 저는 바이오 업체 이제 저점 매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버려두십시오. 저는 제 생각에는 분명히 코스닥 쪽은 대장주는 핵심 IT주로 분명히 전 손바뀜이 나올 거라 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혹시라도 조정을 보이면 저는 겁내지 마라.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크게 우려가 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IT주 쪽으로 좀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IT에 대한 기대감은 대형주에서는 이미 나왔고 이제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까지 바이오가 이끌었다면 이것이 바뀔 수 있다. 네, 저는 바뀔 얘기하셨으니까 예. 여기서 그냥 연장선상에 결론을 투자 전략과 함께 간략하게 좀 제시해 주세요. 네. 결론은 옐런을 믿고 실적에 투자하자입니다. 지금까지 옐런은 우리 시장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중요한 건 내년에 유럽 쪽에는 정치 관련 선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한 상황에서 옐런이 3번 이상 저는 금리 이상 안 할 거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린 옐런을 믿고 아까 말했던 본질, 실적이 많이 올라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직설 시간이었고요. 금리 인상과 관련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자, 문서진 부대표 김영록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랭킹 뉴스입니다. 올해 마지막 중대형 매물 M&A 시장에서 나온 이 흥국 머티리얼, 쌍용 머티리얼이 매각에 흥행 부진이 우려감이 커지며 오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가 14%대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매각 흥행 부진, 당초 예비 입찰에 KCC 등 대기업들이 참여하며 흥행이 예상됐지만 정작 본입 차례 달랑 두 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TS 인베스트먼트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첫 상장했습니다. 이 공모가보다 27% 높은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상한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TS 인베스트먼트는 2008년 설립된 벤처 캐피탈 업체입니다. 핵심 운용 인력이 M&A와 세컨더리 펀드에 특화됐고 M&A 목적 종합 결성 누계액은 1,713억 원으로 업계 1위입니다. 한국 화분이 현대중공업과 수주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534억 원 규모인데요. 6천원대 돌파한 모습이었고요. 534억 4,200만 원 규모의 LNG선 화물착용 초저온 고냉 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의 22% 규모로 계약 기한은 2018년 8월 3일까지입니다. 이테크 건설이 내년에 사상 최대 이익이 달성할 것이라며 주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들의 호평이 이어지는데요. 흥국증권에서는 이테크 건설에 대해 내년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14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3년 조정했습니다. 기존 추정치 대비 최소 3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랭킹 뉴스였습니다.